Hello everyone, it's Atreus here, and I welcome you to another episode of Library of Ruina. Already? Didn't the last episode just upload 1 hour ago? Yes, it did. Well, I decided it would be weird and cliffhangery to just do two things and then end the episode just because the cutscenes were long. So I decided to make this episode just air on the normal time and the last one air on 1 hour earlier than usual. That's something I just made up on the fly, really. I just felt it would not be the right decision to just go ahead with that one episode while we're right in front of a probably big lore drop, and I just don't want to do that to you guys. So we get another episode right now. And we start that with Netzach. Yep, with Netzach. In between episodes, you may see it with Netzach right here. I have gotten the key pages off the... I already forgot the name again. But I got them. So I've got the one Olga's page, I got the four pages for the other two. So I'm pretty set. I gave Lewis the page of Aurora. It should be going dandy. Let's see. We got Glimmer and Star Shower. So basically I have to stagger them at the same time. Okay, you use fence here, and then you use commandeering. Oh no, you just use fence twice. Nice. Soup? Right, they gain a little bit of health. So I just need to make sure that both end up on one health at the same time, I believe. It should be possible. This is not easy, by the way. Damn it, I only have 1 point. Might be helpful. Okay. I
If all allies have 1 HP at the start of the scene, die. Okay. I forgot to... Ah! I forgot I already rolled. That's a bigger issue. I didn't forgot to take cards per se, I just forgot I already rolled. At any rate, we win here. So, that was a bit weird. Suppression of Child of the Galaxy complete! Can another team with Netzach, my boy. 그거 알아요? 예술은 술과 떼놓을 수 없는 거. 그렇지. 예술은 번뜩임이라고들 하더라고. 당신 꽤 저랑 통하는 게 있네요. 아, 이건 또 새로운 술이네. 압생트? 이게 또 예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맡은 분야가 예술인 만큼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이 정도의 자극은 필요하죠. 이거 꽤 독한데? 그래도 매력적이야. 근데 우리 저번처럼 엔젤라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요. 좋지. 그리고 말 편하게 해도 돼. 당신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편해요. 편하실 대로. 봐요. 이 초록색 빛의 술. 도시의 예술도 이 술과 같아요. 자극적일 뿐인 모방. 모방의 모방인 거죠. 오히려 원본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결국 무언가의 모방일 테니까요. Deep talk with Netzach. 원본이니 예술이니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예술 가라칭하는 놈들은 죄다 또라이들이야. 기존보다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예술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술을 예술이라 느끼는 것처럼. 그렇다면 피아니스트는 얼마나 강한 자극이었던 걸까요? 회색 도시의 권태를 깨운 소름 끼칠 만큼 아름다운 음악이었다던데. 글쎄, 확실한 건 여태껏 없던 강렬한 자극이었던 것이지. 아직도 몇몇은 그 지독한 술의 숙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당신은요? 나도 아직 그 숙취 절여져 있는 상태이라나. 그런 음악은 듣도 보도 못했거든. 근데 보기보다 예술이 마음에 드나 봐. 만약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전 그림을 그리고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림이라. 감정을 마음껏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그저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내 자아가 어쩌다 인류의 치료라는 거창한 일에 발을 담그게 됐을까?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나 봐요. 어떤 사람? 반해버린 첫사랑 그런 걸까나? 사랑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사랑이었겠죠. 그래도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저로 인해 무언가 나아질 수 있다고. 내가 내 삶을 놓으면 누군가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연구에 발을 디뎠고 엔젤라에게 반대했죠. 슬슬 이 교착 상태를 끝내도 되지 않겠어? 나흘째야. 이 이상 시간을 끈다면 너희 모두를 바로 처분할 수밖에 없어. 난 찬성이야. 어차피 이대로는 승산도 없어. 이런 어정쩡한 사람들이 holding a mug. 그를 휘둘러온 게 아니야. 개구라, 어떻게 저 말에 찬성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나도 찬성할게. 애녹의 죽음은 이렇게 어중간한 의미를 가지면 안 돼. 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엔젤라, 네 말대로면 지금까지 이곳에서 죽어간 직원들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너희와 직원들은 새로운 몸을 얻고 깨어나게 되지. 그렇다 해도 우리와 직원들이 겪은 고통이 잊혀지는 건 아니야. 우리들의 노력도!
이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잠시 결과만을 유보시킬 뿐이다. 네가 우리를 또다시 배신하지 않을 거라 어떻게 믿지? 배신? 웃기지도 않아. 우리가 예전에 한 번이라도 이 빛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이좋게 약속이라도 한 적이 있었나? 없었지. 그러니 이번에 약속을 하게 된다면 지키도록 할게. 너희들의 입장에서나 내 입장에서나 온전한 빛이 필요해. 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빛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온전한 빛을 원하거든. 더 살아가고 싶어. 너희는 이대로 죽을지 어떨지는 몰라도 난 살고 싶어. 그리고 알아가고 싶어. 세상과 도시를 알아가고 싶어. 엔젤라. 빛을 다시 온전히 회수하게 될 때, 그때가 되면 너희들 의지대로 나를 심판해도 좋아. 물론 나도 다시 맞서겠지만 내 거래의 제안은 여기까지야. 반대 의견이 없다면 진행하도록 할게. 난 또다시 파수꾼이 되어 널 지켜볼 거다. 보아하니 의견은 취합된 것 같구나. 나도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 삶이 다시 한번 너희를 부를 테니 잠시 눈 감아둬. 쉽게 죽고 싶다고 입에 담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누구보다 살고 싶어서 오히려 죽고 싶다고 말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정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조용하게 사라져버려요. 엔젤라가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느꼈어요. 저도 살고 싶다고.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냐? 죽기 직전에 다들 후회하는 것 같더라고. 뭐 대부분 그때쯤이면 돌이키지 못하지만. 잘 아시네요. Deep topics over here, huh? 성격상 그런 일을 몇 번 봐왔단 말이지. 살고 싶다는 절박함을 봤을 때 제가 로보토미에서 지키지 못한 많은 직원의 죽음이 스쳐갔어요. 인류를 구하고자 한다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은 구하지 못하는 게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요. 좋은 생각이지. 다음을 생각한다는 건. 놀랑은 어때요? 이곳에서 자유로워지면 다시 해결사 일을 하나요? 뭐 그건 차차 생각해봐야지. 아직 난 갈 길이 멀었으니 서로 힘내보자고. 자, 우선은 건배! 좋네요. 건배. Base Netsack. Alright. Law of Art at the Multipage acquired. The start of each scene, three random pages now and gave me pebble status. Excludes on play pages. Recovered 3 to 7 HP upon using pages with pebble. Lose 1 to 3 HP upon using pages without the pebble. Teardrop, single ally. Dice power plus 1. Ooh, on death, all characters take 50% of this character's max HP as damage, maximum 60%. No, maximum 60. That's a lot of damage. And a token of friendship. All allies for 3 scenes, all... Oh boy. Oh, that was a yawn. For 3 scenes, all allies recover 10% of max HP at the start of this scene. Ah, yeah. A lot of HP manipulation, I take it. Urban Plague! He says I don't have a disease. Selma, 내 덕분에 남부지부장 자리를 지켰으니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 알아, 그런 거래였지. 이번에는 무엇을 원하나? 너희 애들로 이 목록에 적은 것들을 처리해줘. 곧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하나같이 미친 의리들 뿐이군. 뭐 그래도 이런 일이라면 이과가 제격이지 않겠어? 맞아. 그렇지? 난 언제나 셀마를 배려하고 있다고. 하나협회가 도시 질병으로 지정한 도서관도 목록에 있군. 도서관은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건이거든. 롤랑? 응?
네 말대로면 앞으로 조직과 날개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네. 여기서 겪은 일 중 세 번째로 놀랐던 일이야.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롤랑이라고 불렀잖아. 네 이름이 롤랑이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 없잖아. 너에 대한 신뢰도가 올랐고 우호관계를 위해 보다 친밀하게 불러봤어. 문제라도? 에헤, 재미없네. 그래도 친밀하게 부른다라. 옛날 가족 생각이 나네. 할머니는 예전에 사라졌다면서? 아, 난 아내가 있었거든. 신기하네. 하하, 나 같은 것도 결혼했다는 게 신기한 건 아니지? 인간의 비효율적인 결혼이라는 행위가 신기한 거지? 이야기해줘. 참고로 무겁기만 하고 시시한 이야기야. 별로 듣고 싶지 않을걸? 누군가의 새로운 이야기는 환영이니까. 자기 이야기는 제대로 안 해주면서 말이지. 내 이야기는 지긋지긋해서 도저히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쳇바퀴같이 반복했던 지루한 1만 년의 이야기야. 같은 책을 100만 년 동안 본다면 너라도 마찬가지일걸? 지루한 책을 다섯 번만 읽어도 넥타이로 내 목을 졸랐겠지. 뭐, 난 미친 듯이 일만 했어. 딱히 할 것도 없더라고. 자란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해결사 일이 꽤 잘 맞았어. 정신없이 일로 시간을 보내다가 꽤 괜찮은 곳에 집도 구하고 흔히 말하는 영혼의 단짝이라는 사람도 만났지. 어찌나 기가 세던지. 그 사람의 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집을 구했을 땐 느끼지 못한 보금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 그 녀석 눈에 좀 띄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몰라. 아, 너무 길게 말하고 있나? 됐어, 계속해. 그래도 일이 일인지라 말을 붙일 기회가 많았거든. 참고로 내 아내는 꽤 높은 등급의 해결사였어. 괜히 듬직하다고 한 게 아니야. 아무튼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난 그녀와 결혼을 했어. 간단하게 말했지만 정말 마음고생 심했다고. 서로 악착같이 벌어둔 돈은 있으니 피와 살점이 난무하는 해결사 일을 내려놓고 평온한 날을 보내기로 했지. 조금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 뒤로는 정말 행복했어. 내 삶은 늘 혼자였는데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서로의 고민이라곤 점심에 어떤 음식을 먹고 저녁엔 어디로 산책을 하러 갈까, 아이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을까 정도밖에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와서 잠시 멀리 떠나게 됐어. 여기서부터 슬슬 느낌이 올 거야. 별로 큰일도 아니었고 보수도 괜찮아서 다녀오겠다고 했지. 아내도 흔쾌히 허락해줬고. 아내는 파전을 정말 좋아했어. 내가 파견된 곳은 파전이 유명했는데 배웅해줄 때도 파전 생각에 친구인 게 보이더라니까. 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금들여 유사의 현상보존 포장상자까지 사서 따끈한 파전을 고이 들고 돌아왔지. 그런데 와보니 내가 살던 구역에 큰 사고가 발생했더라. 집은 무너진 지물이고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이미 죽었어. This makes more sense than an assassination attempt. 세상과 도시를 저주했지. 왜 내가 기껏 발버둥 쳐서 얻은 행복은 이렇게 쉽게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냐고. 자, 이야기 끝. 이런 일은 도시에서 누구나 겪기 마련이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일 뿐. 넌 견딜 수 있었고? 내 나름대로 매듭 지으려는 중이지. 두 번째로 놀랐던 일은 뭐야? 어? 아, 여기 일이 생각보다 잘 맞았다는 거? 가장 놀랐던 일은 나중에 알려줄 거야. 전부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어련하실까? 나머지 책 정리는 부탁해둘게. All right. You can now transfer passive abilities. Whoa, whoa. For a passive attribution, you can swap the passive abilities of one key page into another. You can check for your list of key pages that possess the passive abilities of other key pages from attribution, known as enhanced pages, and see a list of key pages that are currently attributed to others. Simply click on the list of passive abilities to open the passive attribution pop-up menu.
Step 1. Click on a key page to attribute it to the current key page. Step 2. From the list of attributed key pages, select a passive ability you would like to use. And each passive ability has a cost. Key pages have a cost threshold along with a max quantity that limits you, limits how many passive abilities can be equipped at the same time. Also, no more than one of the same passive ability can be equipped at once. Alright, first of all, I want to go back to Keter, because I'm still going to main Roland. Which means... Aurora, you're getting Olga's page here. Roland, you're still with Walter's page. Which one is this? This is from Pod, so we take that. And Bella, you're taking back Mars page. All right. Question is, do I lose these pages or not? This is usually something I invest more time in. Like these, this all can do anything. It's hard to really gauge that. Where's Yoon's page, bro? There. Alright. No. Stop. Okay. Yeah, this is going to be a little bit, complicated. I do know what to put here, but this on Yeah, Lulu's page is going to be put on some people too. I could just put advantage to rations on here. I do have some discard things, so... So if I do this now, I can remove it again, so okay, that's cool. So we now have this. Actually, we still have space for two more. So any two costs will do. Blunt damage plus two. Recover one HP upon winning a clash. It's nice, and... How much does Dino's thing cost? This seems pretty decent. Like having one additional speed, drawing if I have no cards left, gaining strength if I have less than three or less cards at the end of a scene, recover HP when I discard, recover HP when I win a clash, and dealing damage when I win a clash. Seems good. Alright, let's do this. This also has 6 points. Alright, since you don't have any manipulation, you take this. Take this. Take this.
and take calmness. Why not? I have no idea what I'm doing. I do want to do one more reception after this, so. And I'm a Zulu, and I'm a... This... where was the... I think it was his Y. Yeah, it was his Y boy. Against Dried. And why not? Actually, I would rather put Lulu's page onto him too. Alright, let's do... Even though we are already pretty far, I kind of want to try to invite some. Let's go for this, yeah. Everyone, 안녕하신가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새로운 신도분이 오신 것 같군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곳에 오셨나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점이 그리 힘드신가요? 모두 삭막해요. 제 인생도요. I should have updated Marcus pages too. Damn. 똑같은 표정으로 같은 일만 반복해요. 일이 끝나면 10시간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벌리는 것 같아도 달마다 빠져나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출근길, 퇴근길 모두 같은 표정이에요. 우리는 왜 일하고 돈을 버는지, 어째서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은 것만 같아요. 그냥 톱니바퀴예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냥 톱니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도시에서 저런 부품이 없어져도 그새 새로운 톱니바퀴를 찾아 갈아끼겠죠. 전 뭐일까요? 저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마음 이해한답니다. 도시 모두가 목적 없이 굴러다니는 톱니아도 같죠. 그곳 한복판에 있으면 마모되어가는 거예요. 점차. 맞아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꼭 톱니바퀴가 나쁜 것일까요? 네? 문제는 우리 스스로 톱니바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답니다.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톱니와도 같은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표정으로, 그리고 같은 곳에 갔다가 같은 시간에 돌아오고. 아버지는 톱니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셨어요. 바로 당신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답니다. 한 가지 물건만 보게 되면 그 물체를 담는 걸까요? 일을 할수록 아버지의 이마에는 마치 톱니의 이 같은 주름이 깊어졌고, 그렇게 아버지는 끝까지 도시에 녹이 낀 톱니인 채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생을 마감하셨죠. 그런... 저는 생각했답니다. 우리는 사실 도시의 톱니인데 우리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아닐까. 하지만 그런 삶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목적 없이 숨만 쉬며 하루하루 굴러갈 뿐인 톱니라니. 그거랍니다. 목적 없는 톱니인 것이 문제랍니다. 톱니바퀴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럼요. 저마다 태어난 목적에 응? 맞게 굴러가면 되는 거랍니다. 당신만이 될 수 있는 톱니바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톱니바퀴. 다만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야 할지 몰라 슬퍼하는 톱니바퀴가 많을 뿐이랍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보세요.
당신이 평소에 보았던 도시의 사람과 같은 표정인가요? 아니요. 다들 행복해 보여요. 믿어보세요. 네. 전 이것 말고는... 자, 올라오세요. 당신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해 줄게요. 이 의자에 앉으면 될까요? 네, 편히 앉으세요. 당신이 어떤 톱니바퀴일지 알려주는 의자랍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죠? 그럼요. 어머, 당신은 생각 톱니셨어요. 생각 톱니요? 생각 톱니로 삶의 목적을 부여받는 분들은 굉장히 귀하답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죠.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생각 톱니랍니다. 그럼 당신 머리 뒤에 있는 톱니바퀴가... 아버지랍니다. 언제나 저에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어? 무엇보다 고기 톱니 분들에게 생각 톱니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설마 제가 말 그대로 톱니가 되는 건가요? 아픔은 잠시예요. 무구한 충만감이 따라올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매우 귀하고 귀하신 생각 톱니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잠깐, 잠깐만! 이런 건지는 몰랐어요! 톱니가 굴러가듯 삶이 돌아간다! 저 사람이 요단의 교주 에일린. 이런저런 톱니들을 봤지만 생각 톱니는 또 처음 듣네. 지금 행해지는 것이 그 의식인가 보군. 톱니를 뒤통수에 꽂으면 똑똑해진다고 했던가? 아주 별 지랄을 다 해요. 자, 어디 보자. Stefan looks like the one rat we fought in the very first fight. 톱니 교단 신도 10명 사살 및 교주 무력화 후 확보. 시 옆에 이과의 유진 부장이 직접 우리 사무소에 일을 부탁하더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언제까지 저 광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거야? 아, 지금 바로 쏴버리면 안 돼? 기다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 톱니인가요? 이분은 특별히 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부여받은 톱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습니다. 그래요. 처음은 힘들죠. 조금만 굴러보는 거예요. 네, 다른 분들과 천천히 한 바퀴씩, 한 바퀴씩. 저희 아버지께서 분명 친절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죠? 행복해지죠? That is psychotic. 신도 여러분, 오늘도 길 잃은 톱니 한 분이 행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팔 벌려 아버지께 감사를. 감사를. 네? 조심하라고요? 지금이야. 뭐죠? 무슨 일이죠? 이게 톱니들이, 톱니 분들이. 이러지 마세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저희는 부여된 삶에 따라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저 교주란 녀석, 뭐 이리 맞추기가 힘들어. 본인의 의지로 피하고 있는 것 같지 않군. 마치 궤적을 예측하는 것 같아. 저 생각 톱니라는 게 미친 듯이 돌고 있어. 미치겠네. 탄환 가격이 얼만데? 다마키, 톱니가 돌아가는 패턴만 읽으면 가능해. 어깨에 빗 맞았어. 내가 마무리한다. 로즈 아틀리에의 탄환. 오? 친구들, 없는 형편에 돈 많이 썼네. 푸른 잔향? 당신은... 아버지께서 줄곧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당신인가요? He's hot. 그런가 봐. 나 당신이 필요한데 나와 같이 가줄 수 있겠어? 네, 그럼요. 저란 톱니는
줄곧 당신을 기다린걸요. 고마워. 안 돼. 우선 저 친구들부터. 플루토? 에일린을 돌봐주겠어? 도망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푸른 잔향이 왜 여기 있는 건데? 나도 몰라. 젠장. 적골을 보아하니 우리를 죽이려 들겠군. 이 일이 실패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타는 값으로 다 날린다고. 아까 봤잖아. 푸른 잔향이 탄원을 튕겨내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지금은 이대로 도망쳤어. 목숨이라도 남겨야 해. 곧 입구야. 안녕 친구들. 대체 누가 이런 앙증맞은 의뢰를 한 걸까? 젠장, 왼쪽으로 뛰어. 이렇게 느려서야 어디 써먹을 수나 있겠어? 어디선가 너희를 구해줄 동아줄이라도 내려오지 않으려나? 총을 버려야 하나? 미쳤어? 이게 얼만데? 절대 못 버려. 언제까지고 숨어있을 수는 없어. Yeah, this episode will be long. 뭐야? 초대장? But I don't mind. 이번에 하나에서 도시 질병으로 지정한 도서관인가 뭔가 하는 그거?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보기 좋은걸? 추위를 피해 모여있는 귀여운 병아리들 같아. 푸른 잔향, 우리가 너의 일을 망쳤다면 사과한다. 여기서 본 것들, 있었던 일들 전부 잊을 테니 우리를 보내줄 수 있겠어? 뭐? 그럼 누가 이 일을 맡긴 건지 말해줄 수 있어? 10초 줄게. 9. 몰라 리웨이. 초대장 그걸로 어떻게든 해봐. 6. 누구 팬 있어? 서명해야 하는. 팬이라면 여기. 침착하게 하라고. 4. 미친 새끼. Wait. Our guy just gave him a fucking pen.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 그럼요. 푸른 잔향. 오 보이. 한계와 비슷한 이름이야. 맞아. 둘 다 하나 협회로부터 색을 부여받은 해결사야. 1급 해결사. 그 이상이지. 그렇게 대단한 해결사가 벌써 나타났다니 신기하네. 해결사 중에서 또라이가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푸른 잔향은 특출난 또라이야. 꽤 유명한가 봐? 유명하지. 마탱이는 갔어도 실력은 확실하거든. 그러네. 총알도 다 막아내고. 그래서 다들 웬만하면 총을 안 쓰지. 한 따까리 하는 놈들한테 총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거든. 확실히 지금까지 방문한 손님들 대부분은 총기류를 사용하지 않았어. 왜 사용하지 않는 거야? 비싸거든. 정말 비싸.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총도 총대로 비싸지만 저 불쌍한 녀석들 말대로 탄환 가격이 장난 아니야? 탄환 제작에 들어간 비용이 꽤 드나 보네. 물론 그것도 있지. 하지만 제일 말도 안 되는 건 머리에서 총기류에 책정한 세금이야. 총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탄창 두 개의 값과 쓸만한 총의 가격이 비슷해. Well, that's very expensive. 사무소 단위로 쓸 탄환을 구비해 두는 것보다 사무소 전원에게 강화 시술을 해주는 게 더 싸게 먹힐걸? 성능에 따른 효율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총과 탄환을 제작하는 공방도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취득하기 까다롭다고 소문난 총기류 제작 면허를 받은 공방에서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내 짐작이지만 쉽게 죽일 수 없도록 하는 것 같아. 무엇을? 사람을? 그런 배려가 있을 줄이야. 아, 당연히 머리와 이 도시가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한다는 건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시시하게 죽여선 안 된다는 철학? 뭐 그런 것 같아. 웃기네. 총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얼마든지 시시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여기까지 오지는 않네.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보기 좋게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군. 푸른 잔향은 모든 걸 아는 것 같았어. 당장 목숨이라도 부지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Well, you survived him only to die here. 스테판, 너무 긴장하지 마. 어떻게 긴장을 안 하냐고. 기껏 도망쳐 온 것이 생판 모르는 도서관인데 우리 탄환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지? 여기서 죽든 아까 푸른 잔향한테 죽든 마찬가지야. 그럼 당연히 좀 더 나중에 죽는 걸 선택해야지. 어차피 인간은 언젠가 다 죽는데 그냥 지금 죽자는 거랑 뭐가 달라? 그건 또 맞는 말이네. 걱정 마. 내가 잘 해볼게. 환영합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곧 죽어서 당신의 책이 될 예정인 스테판입니다. 이 손님은 기운이 없으시네요. 책이 될지 책을 얻으실지는 손님에게 달려있답니다. 예, 예. 힘찬 응원 고맙습니다. 너 때문에 분위기 다 처지게 생겼잖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급하게 도망쳐 온 것이라서요. They wouldn't even survive if I got the book. 일만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양한 손님들이 각자의 사정을 안고 오는 곳이니까요. 더 무례하신 분들도 계셨으니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푸른 잔향이나 이 녀석이나 둘 다 싸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차라리 아까 깔끔하게 푸른 잔향에게 죽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어. 조잘조잘 앵무새 새끼도 아니고 얼른 들어가기나 해. 성질 급하기는.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Alright. I hope it's a one-act fight. It is a one-act fight, so we can just try out our, well, whatever this really is, right? So, I do want to change some things. I want to put weight up, because weight up is not on hit, but on use to restore one light, which is really good. I haven't read most of the other pages so far, so whatever. Let's just get this over with. Got leeway. So this is just first scene based. Whatever. Oh! Melee page icon. A more common type of combat page. When a melee page clashes against a ranged page, its offensive dice cannot damage the ranged opponent immediately, even if it wins in a clash against their offensive die. However, the melee die will be retained upon winning a clash and moved to the end of a dice cube for reuse. Ranged pages will always be played before melee, regardless of speed. Less common combat pages that perform attacks at a distance. Even if the offensive die of a ranged page loses in a clash against the offensive die of a melee page, the ranged user will take no immediate damage. However, the opponent's melee die will be retained in this case and moved to the end of a dice cube for reuse. Alright, but we should not actually have a big problem with this. Alright, actually, I want to start with wait up. I actually want to discard everything. Singer use calls, okay. You go there. Okay, that's easy. You fleet footsteps into this, and then you fleet footsteps into that. And you can use commandeering here. And guardian. Oh no, and wait up. There. Right.
Looking good so far. Actually, it doesn't look that good. But then again, they will eventually go out of guns, right? So, commandeering onto you. And then I use another guardian. Card preparation goes here, and the gamble goes here. You will display it well on this one, and wait up on this one. Alright. Alright, hitting anyone is already a very much a challenge. Urging on to Bella. Belt harvesting and wait up. Nice. Oh goddammit, she's staggered. Okay, if we use pulsation then Bella will take damage, but that's fine by me. Aurora still didn't take actual damage here. Okay, somehow Bella's still alive. All right, that's that. And yeah, this worked out rather nicely. Didn't expect that to go this well. But we didn't get any more books than once, so we'll have to do this again. But that's something I'll do in another episode. Or rather in between episodes. 세상을 탓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충분히 탓할 수 있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세상에 떠넘기는 마음이 약해 보여서 안쓰럽다고 한 건 아니야. 나도 그 세상에 사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지. 애써 세상을 탓하지 않으려는 내가 안쓰러워서. 난 세상을 저주해. 나도 그래. All right. Any of these books needed for someone? Yes, for Yisod and Natsak. Interesting enough, that was something I did not expect. Alright, but that's all I've got time for this episode. We're already at 50 minutes. So, next time I think I'll do some experimentation with stuff. But in between episodes, I will of course go ahead and get the new key pages and work towards getting more good setups. But until then, I hope you guys keep watching and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